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TV의 팩트체크! 오늘의 주제,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 해놓고 다시 연락하는 이유. 연락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딱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감성팔이하고 싶어서.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냥 외로운데 감정 때문에 감성팔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렇다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사귀자니 다시 꼬셔야 되고 또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 귀찮은 거죠. 전 여자친구는 이미 그 귀찮은 과정들을 다 끝낸 상태거든요. 두 번째, 여자친구의 바디가 생각나서. 첫 번째 이유랑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경우예요. 정신이 외롭다기보다는 몸이 외로운 거죠. 여자친구와 있었던 행복한 기억들이나 대화들보다 몸들에 대해만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예요. 세 번째, 진심인 경우. 헤어져 보니 익숙함에 속아 여자친구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연락을 한 거죠. 이런 경우에는 받아주게 된다면 남자친구가 전보다 훨씬 더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여기서 팩트 체크! 다시 연락 오는 전 남친이 진심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.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다시 연락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. 다시 연락했을 때 연락이 꾸준히 되지 않거나 급하게 만나려고만 한다면 지가 외로워서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또 만나자는 장소나 시간이 카페가 아닌 술집이거나 밝을 때가 아닌 밤이라면 스킨십 때문은 아닐까 의심해보세요. 반면 남자가 진심인 경우에는 지가 차놓고 다시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뻔뻔한 행동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을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올 겁니다. 크게 바뀐 점이 없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진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